Oui, ma chérie. Là-bas. Où est ça? Vengo, filé. Ça fait longtemps. Tu vas bien? Oui. 여기는 빵집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빵집이고요. 제가 농담 삼아 여기 주인 아줌마 제가 아주 친한 주인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 어디 갔냐고 뭐 물어봤습니다. 와, 빨리 포토. 아리코? 아리코, 아리코. 나 혹시 아리코? 아 이거 푸티포아, 푸티포아. 소블레. 아. 아, 뽐도 때로? 아, 에, 소블레, 예. 오케이, 오케이. 있어. 아, 오랜만에 여기서 또 빵을 먹네요. 아, 저는 이 아리코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능이라는 건 소블레. 소블레? 소블레 벗고 고추도 좀 치고요.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이게 매운 피망입니다. 고추물입니다. 고추물. 신문지에 싸서. 소블레! 소블레 볶고! 봄도 때로, 씨! 소블레 볶고! 간. 아, 간. 간에. 어, 간에. 에, 간에가 매운 피망 물입니다. 그렇다. 빵 하나. 빵 세 꼬였어? 이건 뭐야? 어, 나라게. 맥시. 아우, 두툼하네, 두툼해. 아, 이 집에서 오랜만에 빵 먹으니까 맛있네요. 네, 다시 우리 포도루에 있는 이슬이 7번 포장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아주 좋네요. 생육 상태도 아주 좋고요. 지금 뭐 파릇파릇하게 좋습니다. 단 문제점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잎이 하얀 부분이 많죠. 잎끝이 전부 하얗게 되고 찢어진 부분도 있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죠. 생리 장애인데요.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잎이 잎끼리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찢어집니다. 상처를 받고요.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잎들이 전부 끝이 하얗게 말랐어요. 워낙 그 사막의 모래 폭풍을 견디느라고 힘든 표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쭉 보면 전부 잎들이 하얗게 말랐죠. 이 필드 전체가 그래요. 이 필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이게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옮겨볼까요? 다른 필드도 가보면 옆 필드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전부 잎 끝이 다 허옇게 말랐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다 말랐고요. 다 마른 걸로 알 수 있어요. 네, 아우. 진짜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피해가 심하네요. 이게 바람 피해입니다. 바람 피해. 한국에서는 이제 보기 드문 피해죠. 그만큼 사하라의 모래 폭풍이 너무 세다. 그런 것을 지금 이 벼필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이제 많이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초제 피해인데요. 아마 이거 내가 제초제를 안 쳤으면 치지 말라고 했는데. 잡초가 많아가 굳이 쳐야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초제를 쳤더니 잡초만 죽으면 괜찮은데 벽까지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많이 죽었죠. 가운데가 움푹하게 벽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초제 피해거든요. 아, 심각하네 여기는. 깨어나야 될 텐데요, 빨리요.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같이 이렇게 더운 지역에서는 제초제를 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도 벼는 안 죽고 잡초만 죽는 선택성 제초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 길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제초제도 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온이 되면 벽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우리가 연구할 때도 보면 제초제를 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정도를 반드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초제가 정말 잡풀만 죽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벽까지 죽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특히 사하라 사막에는 그런 문제가 확연하게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곳에 제초제를 친 자리죠. 여기가 제초제를 쳐서 옆에 잡초들이 다 죽었어요. 문제는 이제 잡초만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벽까지, 벼잎까지 지금 다 죽었어요. 이런 게 문제죠. 큰 피해를 본 곳은 이제 빨리 물을 대고요. 물 걸러 대기를 해서 이 제초 성분인 약해가 빨리 물에 식혀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뭐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보면 제초제 피해를 입은 곳이 보이고요. 저도 중간에 좀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물을 빨리 대다 보니까 물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효 성분이 덜 발휘되다 보니까 벼는 살았습니다. 아, 지금 우리 필드가 멋집니다. 멋져요. 진짜 멋지다. 아름답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멋있는 벼필드가 있다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아, 진짜 좋죠? 저는 이 녹색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좋죠? 아, 이런 녹색의 들판을 아이들이 이 논두길로 걸어 달릴 수 있다는 거, 아, 한 폭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예쁘다. 좋아요. 네, 저기는 이제 제초제를 쳐서 몇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물을 댔어요. 물을 대가지고 피해에서 빨리 복구된 자리고요. 저쪽은 좀 빨리 복구가 되었습니다. 제초제는 될 수 있으면 안 치는 게 제일 좋죠. 가급적이면 재배적인 방법으로 잡초를 잡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말로 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양을 해놓고 물을 깊이 대면 되거든요. 물을 깊이 대면 그 잡초 종자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설사 올라오더라도 이게 벼가 이미 20cm 정도 이상 컸기 때문에요. 벼들에 의해서 잡초가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막이고 물대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대는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농민들이 물을 자주 안 댑니다. 그러면 이 땅이 그대로 햇빛에 노출되는 거죠. 그때 잡초 종자가 발화하기 쉬운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잡초가 한번 발화해버리면 정말 잡기 힘든 상황이 오고, 아, 이 더운데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뽑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제초제를 쳐야 되는데, 이 더운 온도 조건에서는 제초제를 치면 또 벽까지 피해를 보고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직파재배 한 곳에 저쪽 그 웅덩이 진 곳은 아예 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쪽에는 아예 벼가 안 보이고요. 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수량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는 갓 직파재배해서, 금방 직파재배했죠? 종자를 뿌려서 지금 올라오는데, 보시다시피 잡초가 먼저 올라와요. 여기 전부 잡초입니다. 잡초 사이에 벼가 보이는데요. 이런 벼들은 나중에 올라오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잡초의 크기, 잡초의 세기에 눌려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냥 수량이 제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전부 잡초가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이 직파 재배한 전체 논을 봐도 중간중간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잡초예요. 그래서 상당히 직파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아이고, 이거 완전히 뭐, 벼가 안 보인다. 벼가 안 보여. 벼가 안 보이죠? 이 정도로 잡초가 올라오면, 뭐, 벼농사, 야, 망한 거죠? 저기도 보세요. 저기도 지금, 벼가 안 보입니다. 저기 진한 게 올라온 게 저게 벼가 아니고, 전부 잡초예요. 벼는 지금 이렇게 아주 연녹색으로, 조그만하게 바늘처럼 올라온 게 벼고요. 저 벼하고, 저기 있는 잡초하고 싸우면, 당연히 잡초가 이기겠죠. 잡초의 생장력이 벼에 비해서 3배 정도 빠릅니다. 도저히 벼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파 재배를 하면 어렵다, 빨리 이양 재배로 바꾸어야 수량을 올릴 수 있다. 여기 다른 논도 볼까요? 여기도 직파 재배한 곳인데요. 보세요, 이게 전부 잡초입니다. 이게 벼가 어디 있어요? 아우,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힘들어. 아, 여기도 보세요. 여기 전부, 이게 전부 잡초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거에 마치 벼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잡초예요. 올반개라는 잡초고요. 전부 뭐 올반개 투성입니다. 특히 이쪽 사막 지역에는 올반개가 아주 많아요. 올반개를 또 잡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반개 그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있어서 제초제를 쳐도 위에 지상부만 죽고요. 얘들이 내년에 다시 발화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와, 저기 전부 뭐 잡초가 올라옵니다. 야, 우리 말이 순하네. 여기 수로에 물을 대니까요. 잡초가 많이 올라오고, 그 잡초를 말이 지금 한가롭게 뜯어먹고 있습니다. 와, 말은 여기 벼농사 지으면 아주 좋겠다. 여기 맨날 풀도 많고, 어우, 순놈이네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여기도 직파 재배한 포장인데, 그나마 여기는 우리 동네 젊은 청년들이 현재 지금 제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저기 넘어 보세요. 아, 우리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전부 잡초입니다. 전부 잡초고, 특히 여기 또 앞에 보세요. 여기 웅덩이 진 곳은 벼가 아예 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표본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사 프랑데 프랑데 에르브 프랑데 프랑데 언프. 아, 저기 잡초 크기가 벌써 저 정도예요. 거의 뭐 1m가 넘었잖아요. 잠깐만 더 당겨 볼게요. 예, 지금 잡초 크기가 저 정도로 크면은 이거는 뭐 제초제를 쳐도 아무리 쳐도 죽지도 않고요. 저 정도면 벼도 못 살죠. 저 틈 바구니에 벼가 있다는 거는 벼가 나중에 다 쓰러지고 죽습니다. 지금 잡초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세봉. 세봉이 아니야. 세빠봉이야. 오케이, 맥스 모쇼. 여기는 어떻게 논두개 수박이 난 거야. 아우, 이게 물이 있어 놓으니까 수박 줄기가 아우 엄청나게 번졌네요. 이거는 뭐 사람이 먹지는 못하고 염소 먹이로는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걷어가면 염소가 포식하겠네요. 여기도 직파 재배한 곳인데요. 깊은 곳에는 벌써 벼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저기 막 크게 잡초가 올라온 것들이 보이고, 여기는 도저히 사람이 손으로 뽑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여기다가 제초제를 쳤어요. 그래서 일부는 잡초가 죽었는데, 저기 보세요. 제초제를 쳐도 전혀 죽지 않죠. 잡초가 죽는 시늉만 하다가, 약간 피해본 시늉만 하다가 다시 다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미 잡초 잎이 5엽기 이상만 되면 제초제가 잘 듣질 않아요. 죽는 척 하다가 그냥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 어려움의 악순환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직파 재배를 한 논이고요. 육안으로 봐도 막 울퉁불퉁한 걸 볼 수 있죠. 저기 색깔이 다른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저놈에는 아주 진한 부분이 보이는데, 저거는 다 잡초예요. 잡초가 아주 많이 지금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직파 재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잡초를 잡지 못한다. 잡초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 균평 작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논을 수평으로 맞춘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모든 걸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기라든가 삽 이런 걸 동원해서 흙을 끌어와서 수평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 더운 날씨에 그걸 뭐 꾸준히 하기도 아주 힘들고요. 아, 진짜 그래서 수평 잡기가 힘들어요. 실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은 굉장히 높고, 지금 흙이 저기 위에 막 드러나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한강이에요. 이렇게 직파 재배를 하면서 한강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는 이 한강에는 벼가 다 죽겠죠? 종자가 발아해서 올라오다가 너무 물속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저기 위에 또 땅이 노출된 부분, 저쪽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피라든가 이런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잡초가 지금 수북하게 올라온 게 보이죠? 벼가 안 보입니다. 벼가 안 보일 정도로 잡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 정도로 올라온 잡초들은 제초제를 쳐도 죽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자, 여기는 이양 재배한 논입니다. 손이양 재배했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포장이 깨끗합니다. 잡초 하나 없고요. 문제는 뭐 이양 재배도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자, 이쪽에는 벼들이 초기에 죽었나 봐요. 근데 아주 농민이 부지런하죠. 대만 표가 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보식이라고 하죠. 보충해서 심어준 거. 이렇게 보식 작업을 다 했습니다. 보식 작업을 했더니 그 보식한 것이 벌써 이렇게 잎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저기가 원래 본논이고요. 옆에가 보식한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생육 상태가 금방 보식을 해서 아직 그 포기가 많이는 안 벌었는데요. 좀 있으면 따라잡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여기는 좋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난 포기 거를 뽑아서 저거를 나누는 거죠. 나누어서 벼가 없는 곳에 다시 나누어서 심어주면 됩니다. 아, 더운데 진짜 고생이 많다. 네, 저렇게 심어주면 되죠. 예, 저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초제를 너무 심하게 쳐서 제초제 피해 본 곳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도 같이 보식 작업을 해주고요. 아, 여기는 뭐 제가 컨설팅을 해주면 바로 즉석에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행복하고요. 예, 우리가 보식할 때는
정말 뭐 아무렇게나 꽂아도 됩니다. 크게 교과서적인 게 없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반드시 뿌리를 요 세 손가락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살포시 꽂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꽂으면 좋게 하겠지만 그렇게 안 꽂아도 벼는 다 삽니다. 벼는 다 살고 뭐 이런 말이 있죠. 세 살 먹은 아기가 꼽으나 여든 살 먹은 할머니가 꼽으나 아니면 저그치 박사까지 나온 농학 박사가 꼽으나 사는 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없는 공간에 벼를 꽂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꽂아라 저렇게 꽂아라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사실 꽂아만 놓으면 다 잘 살아요. 그래서 보식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 보식도 안 해요. 워낙 일손도 딸리고요. 우리나라는 또 지금 다수화기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 정책이 바뀌어서 농업 정책이 바뀌어서 다수화기에서 고품질 시대로 갔거든요. 우리나라는 품종 고품질 품종을 만드는 우선주의로 이제 갔기 때문에 수량보다는 이제 품질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제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재배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요. 재배 면적이 줄어드니까 쌀 생산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야, 과거에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500만 톤 가까이 생산하다가 작년 통계인가요? 뭐 370만 톤인가? 그렇게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뭐 국민들이 쌀을 안 먹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골치 아픈 거기도 해요. 어떻게 뭐 그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는데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벼가 식량 작물이잖아요. 식량 작물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게 어떤 대세처럼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상기온이 와서 벼 수량을 확 그냥 떨어뜨릴지 몰라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벼만큼은 정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는 요점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너무 깊어서 벼가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식을 한 흔적이 보여요. 딱 보면 포가 나죠. 여기는 뭐 거의 한 포기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은 줄기가 10개 이상 벌어져야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개잖아요. 얼마 전에 보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곧 뭐 또 따라잡을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고요.